야곱이 살아왔던 지난 삶, 정말 야곱은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 어떤 열등의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피해의식이라 할까요?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이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구나. 하여튼 모든 복은 나하고 같이 태어났지만 내 앞에 먼저 나온 저 에서가 다 받는 것이구나. 아버지의 사랑조차도 에서가 다 받고, 야곱은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자기 아버지를 보아도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보아도 야곱에게는 전혀 마음에 기뻐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그저 아직까지도 뭐 어린 그저 청소년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이고, 어린 때에 집을 나가서 이렇게 먼 길을 가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나. 근데 성경을 찬찬히 보다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삭이 벌써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곡할 때가 이제 뭐 내일 모레면 아버님이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야곱이 뭐 태어나고 몇 년, 뭐 자라고 있는 청소년기가 아닙니다. 야곱도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억울한 세월을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벌써 지금 야곱의 나이도 70이 넘는 나이입니다. 노총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는 똑같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나이, 똑같은 날짜에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에서는 벌써 결혼을 몇 번씩이나 하고 뭐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부인을 여럿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하여튼 뭐돈 많고 아버지 부자고, 하여튼 그 성에서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유지니까 뭐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에서가 장자니까 다 받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야곱은 장자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결혼도 못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하여튼 이삭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에서는 에서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가 됐으니까, 아이고, 저 못난 아들 야곱을 좀 챙겨줘야 되겠다. 아,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이삭의 생각은 죽기 전에 어찌하든지 내 장자, 내 큰아들 에서에게 복을 부어줘야 되겠다. 아유, 참. 뭐 온갖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야곱이었습니다. 결국 설상가상으로 그저 야곱은 어찌하든지 나도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내 인생에게도 볕들 날이 이제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저 간절한 소원 하나로 팥죽도 만들면서, 형, 나도 장자가 좀 되게 해주면 안 돼. 그러기도 했고, 하도 그 모습이 불쌍했는지 어머니는 또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축복이라도 야곱이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말이지요. 온갖 또 작당을 다 해가지고 엄마하고 아들이 어찌하든지 오죽했으면 그러겠냐는 거죠. 오죽했으면 우리 야곱 좀 살려야 되겠다고.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뱃속에 아기 베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그래도 이 작은 아들이, 이 연약한 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아들이다. 어렴풋이 그 말씀도 그래도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세상에 완전 범죄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당장에 그냥 그날로 다 드러납니다. 세상에 이삭은 아니 그러면은 이 앞에 나왔던 그놈은 도대체 누구냔 말이냐 이러고요. 에서는 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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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복을 세상에 나한테 안 주고 도대체 누구한테 줬단 말입니까 하고 막 통곡이 나고 막 야단이 났습니다. 이삭은 내가 너에게 복 줄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미 넌 줄 알고 있는 복 없는 복 다 끌어 모아가지고서 그놈한테 그놈이 누군지 몰라도 하여튼 그 작은 놈 그 도적 놈 그 사기꾼에게 내게 속아가지고 그놈에게 내게 다 주었다고 얘기하니까 하여튼 축복을 세게 했는가 봐요.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큰아들 왔을 때에 이제 그 말은 원래 작은 아들에게 줄 복을 그만큼도 남겨두지 않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장자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 주니까 야곱을 위해서 준비한 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에서다 칼을 갈게 된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아버지가 고울하실 텐데 돌아가실 텐데 그날로 내가 주놈을 죽여버린다. 그야말로 이제 살인사건이 생기게 된 거죠. 아, 리브가가 그 말을 들었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살인사건이 나겠어.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는 거죠. 밤중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뭐 아니 그래도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무슨 소용도 없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자마자 모든 것이 그냥 다 그야말로 막 뒤엎어지고 풍지박산이 나고 이 야곱은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심정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내 마음속에 아, 그렇겠구나,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먼 길을 떠납니다. 그 광야 길에서 행하져가지고 이제 돌을 베게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밤을 유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것입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교회를 이렇게 나왔더니요, 세상의 교회 앞에서 어떤 청년이 무슨 뭐 담요도 아니고 그냥 호디불 같은 뭐 이런 걸 하나 덮고 이 앞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곤하게 자는지. 하여튼 그 많이 추울 텐데 그죠? 그 이슬 그대로 맞으면서 아니 더 잘나면 여기 뭐 안에 와서 주무시던지 하지. 도대체 여기 사관은 얼마나 야박한지 문도 안 열어놔 세상에 교회에. 그죠? 문을 좀 열어놓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좀 자면 좋은데 얼마나 답답했는지 세상에 이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 생각이 날게요? 야곱 생각이 나더라고. 세상에 집들어서 이제 부모 형제 다 떠나고 원수가 돼가지고 정말로 가는 길이요 뭐 어디 걷는 마을에 어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정처 없는 길입니다. 도대체 몇 날 길이 될지, 아니 몇 날이 무슨 말입니까? 몇 달 길이 될지, 과연 살아서 갈 수 있을지. 뭐 재작년에 갔던 데가 아니에요. 평생 처음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연수로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시집을 와서 그 이후로 처음 가는 거니까 거의 뭐 100년은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가고 가고 가면 동쪽 동방의 어느 나라로 그렇게 가면 우리 외삼촌이 있다는 말. 근데 그 외삼촌이 지금 살아 계신지 어떻게 사시는지도 전혀 몰라. 그렇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사정을 모르고 누구 집에 찾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막막하냐는 것입니다. 뭐 연락 다 해가지고 내가 가니까 만나십시다. 외삼촌 가서 뵙겠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우리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개를 베고 정말로 그 처량한 그 야곱이 으뜩하다가 그 부잣집 둘째 아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노숙자가 되어서 그 광야길에 이불 하나 얻은, 그 청년은 담요를 하나 덮었지. 아, 야곱은 뭘 덮었겠어? 돌베개 베고 가지.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했던 축복, 아버지가 했던 축복은 어떻게 보면 그냥 카피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하는 그 기원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그것도 그 야곱이 보는데 말이죠, 천국을 향한 계단이 쫙 있는 것이에요. 가끔 보면 여러분 그림이, 그런 그림이 있는 거 있죠. 계단이 쫙 있는데 이것이 막 하늘 끝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위엔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고 천사가 오르라 내리락 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여튼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야곱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막 너무 좋다 못해서, 뭐 좋다는 건 뭐 말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 그가 일어나서 거기에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거기다가 놓고 기름을 붓고 거기에 제단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그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순간, 이 정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사기꾼이 된 인생이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이제는 집에서도 쫓겨나서 정처 없이 가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불행하고 재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아버지의 집이구나.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걸 야곱이 마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걸 보면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된다,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야곱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 내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정말 야곱이 그토록 사모했던, 야곱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것이 지금 이 광야에서, 정처 없는 그곳에서
돌을 베개하고 하는 자는 그 순간이 사실은 이 야곱이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고 그리던 바로 그 은혜 받는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너무너무 사연 많은 힘겨운, 정말 이 세상에 팔자도 이런 팔자가 있나 싶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순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난과 시련과 수렁의 밑바닥 속에서 여전히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야곱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면 나를 정말 지금부터 당신께서 지켜주셔서 내가 언젠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정말 나의 남은 모든 삶, 나의 소유, 내 인생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소원을 야곱이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랍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서 베개를 베고 자는 이곳은 이제 부엘세바, 자기 고향,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고 있던 그곳에서요, 불과 며칠 길이 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뭐 한 2, 3일 길, 도망 왔으니까 말이죠. 와서 잠자는 데니까 앞으로 갈 길은 지금까지 온 것보다도 아마 수십 배는 더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은 이렇게 눈물겹고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그 나그네 길이 수십 배, 아니 수백 배가 더 먼 길일 수 있고 더 큰 고난과 시련의 길일 수 있는데 순식간에 세상의 그 목적지에 다다랐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힘든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참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있죠. 천리길을 가도 그 천리길을 가장 쉽게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뭡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정말로 뭐 2억 마일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하루처럼 갈 수 있는 길이 뭐죠?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답을 하시는 분이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된대요. 그러면 아무리 먼 길도 그렇게 짧대요. 세상에요. 하여튼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막 1분이 그냥 막 몇 시간 같아. 아이고, 그냥 지루해서 죽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이 세상에 뭐 10년 세월이 막 10분 지나가듯이 훌쩍 지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이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뭔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인생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이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니까 세상에 그 먼 나그네 길이 여기 기록도 하지 않아요. 아마 가면서 온갖 어려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을 텐데 금세 가서 도착하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9장, 이제 또 내일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인데,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러잖아요. 금방 도착해 버렸어요. 금방 도착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갈 때 언제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핍박받고 고난 속에 잊어버린 바 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오히려 그 고통의 순간, 외로움의 순간, 그 말할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에 내가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세상의 어떤 환난도, 고난도, 시련도, 세상의 어떤 환난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이 발견했던 하나님,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야곱을 지켜보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그 주님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끝났다. 이제는 내가 의지했던 나의 가족도 나의 형제도 원수가 되어버리고 조금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그 큰 사랑, 그 생명,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억울함과 정말 마음의 아픔이 있어도 아버지, 모든 고난의 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야곱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